오늘은 용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논용 생황사절 형상 되겠습니다. 생황사절 형상은 형상과 이기론을 함께 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용이라는 것, 우리 풍수에서 또 용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개념하고 분리한다. 우리가 이제 풍수 전체를 산천, 산하면은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그에 상대해서 낮은 곳, 즉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이르는 전 과정, 여기에서 이제 지형지세가 생기고, 이 과정에 있는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이라는 독립된 봉우리, 산이라는 독립된 지형 한 구간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용이라는 것은 산과 산이, 산과 뇌가 이어지는 그 과정, 이 전체를 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이라는 것은 그 변화가 매우 다단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건 간에 비슷한 형상은 있으되 똑같은 형상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비슷한 형상은 있을 때 똑같은 형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용을 구분하기란 그 형세적으로 구분하기란 매우 복잡 다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기법에서도 방향적 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와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낮이에 있어서는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단, 길고 짧은 것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형상적 용의 모양들은 이제 크게 유출해서 어떠한 형상, 어떠한 형상, 어떠한 형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계에서 처음 말하기를 산야 지야, 산인가 땅인가, 하명용, 어떤 이름을 갖다 용이라고 했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냐, 그 용이라는 것은 그 변화가 막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은, 자, 높은 산으로부터 이 산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역량, 이것이 마지막으로 다 낮아질 때까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과정의 모든 과정의 변화, 이걸 갖다가 풍속 고전에서는 융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산이 솟아서 형성이 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산이 밑에서 솟아서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치면은 모든 것이 녹아 흘려져 내려서 뭉쳐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속오선에서는 이것이 솟을융자가 아니고 사라질 융, 즉 이것들이 전부 내려앉아서 서로 얽혀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이 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용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 용이라는 것이 마지막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대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그 용이라는 용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용은 산과 산이 서로 이어져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기라는 개념에서 이 기라는 개념에서 이 기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져 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운이 마지막 기운까지
잘 이어가는 긴 체제를 갖춘 것이 가장 영향이 크다. 이걸 우리는 천리래룡이 천리결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리를 간 용이 산맥이 천리를 가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리래룡이 천리결작하면 천리만큼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백리래룡이 백리결작하면 백리만큼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천리를 가는 용이 과연 천리만 가면 좋으냐?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천리를 간다 해도 무력하게 즉 전쟁에 나가서 패한 장소가 되어서 도망가듯이 가는 그런 용은 무력한 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는 용이고 어떻게 하면 무력한 용이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이 가는 그 목적은 최종적인 도착지, 그 도착지가 어딘가? 그 도착지가 통서에서 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자, 그럼 혈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혈은 기가 뭉쳤다. 기운이 뭉쳤다. 자, 그럼 기운이 뭉쳤으면 어떻게 뭉쳤는가? 기운이 뭉쳤다는 것은 풍수적 개념으로 봐서 좌우로 뭉쳤다. 좌우로 뭉쳐져서 좌우적인 뭉쳤다는 개념은 상하보다는 좌우적인 개념으로 모여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 혈이라는 개념에서 기가 뭉친 것이 좌우로 팽창돼서 뭉쳤다고 치면 그것은 상하로는 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상하로는 뭉치는 것, 좌우로는 뭉치는 것이고 상하로는 출입. 그래서 혈이라는 개념, 이 혈자에는 항상 기운이 혈이 존재한다고 치면 땅의 지기가 항상 위로 팽창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이라는 과정까지 이 높은 산에서 용이라는 것이 혈이라는 곳까지 가는 과정, 결과적으로 혈을 만들기 위한 과정, 여기에서 용이 있다. 그렇다면 이 혈은 결과적으로 용이 실어다 주는, 용이 연결해 주는 그 기운에 의해서 이 혈이 생성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풍수에서 쉽게 이해 돕기를 위해서 주로 나무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의 비유를 한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가 밑에 대목을 보내라 그러죠. 자, 대목이 있으면 이 밑에 지하를 갖다가 우리는 뿌리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지상으로부터 올라온 대목을 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근본이죠. 그렇다면 뿌리가 이제 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밑에도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에도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위에도 또한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은 천리래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열매가 맺는 것이고 혈이라는 열매가 맺는 것이고 만약에 뭐 백리 같으면 여기 한 백리다 이러면 이 백리에서 열매 맺는 용 또는 뭐 심리에서도 심지어 열매 맺는 그런 혈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나무가 가장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 어딘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즉 대목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또 수평적인 측면에서 대목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열매가 굵으냐 그렇지 않고 이 속에 들어갈수록 열매는 작게 되고 끝에 나올수록 열매는 크게 되고 높은 곳일수록 열매가 많이 달리더라 하는 그런 개념. 그렇다면 여기는 산의 정상, 여기 끝에는 곧 내가 이르는 평지, 낮은 곳,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풍수고전들이 하나님과 같이 말하기를 꼭지가 실어야 된다. 과일 꼭지가 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일 꼭지가 뭔가?
과일의 껍질과 결과적으로 결인체였더라. 사람의 목 울 때처럼 이 결인이 잘 돼야 되더라.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즉 꼭지가 튼튼해야 과일이 튼튼하더라. 즉 산이 내려가다가 이 과협처, 이 과협처라는 이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 이 혈이라는 곳이 튼튼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꼭지가 잘 만들어지는 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이 나누어지게 되고, 물이 나누어지면은 혈이라는 곳에서는 물의 피해가 없고, 또 여기서 잘 나눠져서 물이 잘 분수가 되게 되면은 이 수분으로부터 강무의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 이제 대결이 되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협처라는 말도 나오고, 또 용에는 뭐 소염, 뿔, 머리와 눈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그 형상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즉 산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움직이는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죠. 매일 그 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 형상은 살아있는 듯해야 된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은 뭔가? 많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많이 활동하는 모습은 뭔가? 높낮이가 다양해지고 또 좌우가 많이 변화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래 보는데, 그렇다면 많이 좌우로 많이 지현 굴곡, 굴곡이라는 것은 상하로 굽는 것, 좌우로 굽는 것, 그 상하 좌우로 많이 굽는 것을 풍수에서 지현이다, 지자와 현자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현 굴곡이다 해서 상하 좌우로 많이 굽는데, 이 많이 굽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결인처, 복요학세라고 하죠. 그래서 복요, 허리, 개미의 허리처럼 이렇게 개미의 허리처럼 짤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짤록한 이런 산 허리 모양새, 그 다음 하의 무렵처럼 쭉 내리뻗는, 그래서 복류학세이다 하는 이것을 갖추고 해야지, 만약에 막 깨어진 듯이 다 막 그 무너진 듯이 이렇게 지형굴곡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용호가 일어나고 솟아서 하수해안, 그래서 새우수염 또 개눈처럼 이런 것들이 갖추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록에서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자수지, 타곡부, 뭐 풍수서들이 많은 것 중에 특히 인자수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풍수의 교과서로 쓸 만큼 그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 즉 강용조목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체제를 엮은 것이 인자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수지가 모든 우리 풍수서들의 기본서로 작용할 만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상만을 치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옥에서는 그 형상이 중요해도 형상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상하 질서가 맞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지리옥의 용법, 지리옥의 용의 이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